안녕하세요 여러분, 위어드웨이브입니다. 오늘은 요 나크레 목걸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크리스마스로 OMC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OMC에서 당첨되시는 분은 바로요 작은 목걸이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제품에 대한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제 친한 친구가 이 목걸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만드는 과정이 너무 궁금하다 라고 부탁을 해서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목걸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반짝반짝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체인 연결하러 가볼게요. 간만에 재료 소개부터 갈게요. 일단 펜던트, 그리고 흑자개, 붕어와 여유줄, 체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펜던트에 체인을 걸어줍니다. 목걸이 만들듯이 양쪽에 고리 그리고 여유줄을 연결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예정이에요. 에폭시가 필요해요. 얘는 에폭시 원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고, 얘는 경화제입니다. 그래서 얘를 1:1 비율로 섞어서 붙여주면은 5분 만에 경화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한 30분에서 1시간 이후에는 완전히 굳는 그런 에폭시입니다. 에폭시를 쓰는 이유는 순간 접착제는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요. 순간적으로 접착하기엔 참 좋지만 조금의 충격이라도 닿으면 그 접착이 깨어지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어떤 충격에도 대비를 해주려면은 에폭시를 사용해야 돼요. 에폭시는 굉장히 유연해요. 유연한데 접착력도 좋아서 만약에 어떤 충격이 닿았을 때 얘는 충격을 얘가 흡수를 해주어서 깨어지지 않는 거죠, 그 접착 부분이. 그래서 에폭시를 원석을 붙이거나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아까 1:1로 짜주었던 이거를 섞어준 다음에 일정량을 덜어서 이 안쪽 면에다가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붙여줬으면 자개를 끼워줄 거예요. 그리고 끼워줬으면 이렇게 조금씩 본드가 삐져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제거를 해줄게요. 이렇게 영롱한 자개 목걸이가 완성이 됩니다.
완성.